남자들도 똑같아. 인간 남자도 똑같아. 남자들 만나서 술 먹고 놀면서 하는 얘기는 돈 얘기 아니면 여자 얘기야. 그거밖에 없어. 돈 얘기 or 여자 얘기. 뻔해. 남성은 너무 심리가 뻔해가지고 남성 심리학이 없잖아. 남성의 심리는 너무 단순해서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석할 학문거리가 안 돼. 근데 여성 심리는 학문이 있지. 예전에 보여줬던 거긴 한데 남성들이 진짜 열광하는 카센터가 있지. 와이프 무료 교체. 이런 카센터를 예전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교체를 했었을 텐데. 이거는 전 세계의 유부남들이 줄 서는 카센터다, 그지? 야한 거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야한 거로 가자. 진짜 완전 흠뻑 젖은 리얼한 리얼돌 보여줄게. 리얼돌 기대해. 수위가 높지만 알아서들 봐. 물에 흠뻑 젖은 리얼돌이야. 아 리얼돌. 아 흠뻑 젖었어. 진짜 돌이다 리얼돌.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꼽 빠지겠다. 아 이러고 산다. 흠뻑 젖은 리얼돌이야. 내가 농담만 해서 미안한데 진짜 이거는 충격적인 영상이야. 집단 게이 동영상 보여줄게. 집단 게이 동영상. 아 이건 조금 드러운데 기대를 해. 집단 게이 이동영상이야. 어? 집단 개 이동영상입니다.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 장기 밀매 사진이라고 보내준 거야. 장기 거래.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이거 완전 부장님 개그다야. 부장님 개그야. 충격적인 장기 매매의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장기 거래 현장이야. 아이고 무셔라. 아이고 무셔라. 무서운 세상이야. 임진왜란 개그래. 여자애들 스포츠 브라 벗을 때 진짜 이러냐? 여름에 땀에 절으면은 스포츠 브라 벗을 때 이렇게 안절부절 한댄다. 껴가지고. 아 스포츠 브라 입고 벗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스포츠 브라를 벗다가 구속이 된대. 힘들구나. 스포츠 브라는 내가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 하루 종일 브라자 차고 있다가 집에 와서 풀릴 때 되게 시원하겠더라. 나도 이걸 차고 방송 몇 시간 하고 풀르면 막 피가 돌고 가려워. 긁어주면 막 쾌락을 느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 성관계 많이 할수록 소득 수준이 높대. 우와. 이게 성관계를 많이 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건가?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아서 성관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봤을 땐 후자인 것 같아. 소득 수준 높아서 금전적 여유가 있으니 여자를 잘 꼬신 거 아니야, 그지? 돈 많이 벌어라, 얘들아. 야외에서 떡을 치면서 인사를 하는 커플이 있다? 와 되게 충격적인 사진인데 세상이 말세야. 야외에서 섹스를 하면서 인사를 해. 이런 세상이 됐어 이제. 이렇게 인사를 참 천진난만하게 하잖아. 안녕. 아우 너무 야해. 아우 정나라해. 정사신이 그대로 그냥 신났어. 저 수컷 벌레. 아우 신나서 천진난만하게 인사까지 해주잖아. 너무 야하지. 여 히사시부리 귀염 섹시 버그. 부럽다 야. 벌레가 부럽다. 여기서 처음으로 보이는 단어가 너네들의 수준이야. 처음에 보이는 단어가 뭐야? 이 단어가 처음에 딱 보이면 그 수준이야 너네들. 시청자들의 수준이 딱 보여. 이런 모텔이 있다더라. 에이스 모텔. 애인이 바뀌어도 모른 채 해드립니다. 야 훌륭한 모텔이 있구나. 여기 가라. 불륜하는 애들 여기 가서 해라. 우리나라 여자들 가슴 크기가 A컵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홈쇼핑에서 브라자를 파는데 75A, 80A가 수량 부족이야. 그렇구나. 이런데 SNS 같은 데 보면 엄청난 가슴을 자랑하는 여성분들이 대다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 나 아니거든. 나 아님. 나는 가슴 크기로 여자를 판단하지 않아. 난 그런 성물 아니야. 성물 아니라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에서 사는 사이트 있잖아. 거기에서 에어조던이라는 농구 운동화가 있대. 에어조던. 아 훌륭하다. 아, 이 짝퉁 에어조던이라는 운동화가 있단다. 아우 멋있다 야. 에어조던 사고 싶다 야. 저 훌륭한 운동화야. 갖고 싶다. 너란 운동화 가지고 싶다. 브라자를 안 차는 게 좋대. 노브라 연구한 건데 브래지어 효과에 대한 15년간의 연구 결과 브래지어 미착용 여성은 착용 여성에 비해 젖꼭지 높이가 매년 7mm씩 높아졌다. 그러니까 가슴이 덜 처진대. 브래지어를 하면 오히려 가슴이 더 많이 처지는 거야. 이게 역설적인 건데 브래지어를 안 하면 가슴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다른 거라고. 안 하면은 오히려 가슴 덜 처진다. 그렇대. 참고하시라고. 노브라의 효과 2.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가슴이 더 단단해졌고 커졌고 인부는 임신선도 사라졌다. 브라자가 가슴 조직의 성장을 방해한대. 그래서 브라자를 차지 않으면 가슴을 지지하는 근육이 발달해서 오히려 가슴 처짐이 덜해진대요. 아 그렇구나. 그렇대. 중요한 건 아닌데.